안녕하세요, 최태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노입니다. 방금 2월 27일 날 포켓몬 프레젠트가 실시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4세대 리메이크와 22년도에 출시되는 오픈월드 게임까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첫 소식은 포켓몬 스냅입니다. 렌테일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포켓몬 스냅이 예고된 대로 출시합니다. 아이템을 사용하여 여러 모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각 포켓몬들의 일반 사진과 찍기 힘든 희귀 사진 등으로 나뉘어 같은 포켓몬도 난이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 등은 프레임 등을 사용하여 꾸밀 수 있고 전 세계 유저들로부터 좋아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월 30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잘한 소식은 제쳐두고 모두가 기다리시는 4세대 DP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픽이 깔끔해졌고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개발을 게임프리크에서 하지 않고 ILCA라는 외주 업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맵의 기본 형태는 기존 원작과 같아 추억을 되살릴 수 있을 듯 보이며 2021년 겨울 전세계 동시 발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입니다. 위에서 말해드린 4세대의 배경인 시노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형식의 게임으로 보입니다. 스타팅 포켓몬으로는 5세대, 2세대, 7세대의 스타팅 포켓몬인 나물뱀이, 부케인, 수댕이로 시작하며 필드에서 구르기 동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적과 만나는 걸 피한다든지 어떤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필드에서 직접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을 수 있으며 기존 게임과 같이 배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게임 이름에서 나온 아르세우스가 등장하나 아직 이 포켓몬을 잡을 수 있을지 어떤지는 아직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발매 예정이니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많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만족할 만한 소식이었나요? 저는 충분히 가슴 두근거리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